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영자 신문읽기의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김성백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참 많이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자 나름 방법을 고심했고요. 그 방법을 법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도 할 거고요. 그 밖에도 오늘 참 재미있는 뉴스거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뉴스죠. 글로벌 헤드라인 뉴스. 저와 함께 먼저 프랑스로 가시겠습니다. 도기 bag law introduced in France. Arizona girl, 12, collects 1,000 coats for homeless by going door-to-door with her red radio flyer wagon. Universities face student cheating crisis. Bill Gates, the billionaire book critic. Star Wars The Force Awakens sails past Titanic at box office. 잘 들어보셨나요? 오늘 다섯 가지의 이야기를 준비해왔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일단 프랑스의 내용인데요. Doggy bag law라고 해서 doggy bag. 무슨 강아지를 넣는 가방은 아니고요. 이것이 식당에서 남는 음식을 싸가겠습니다. 봉지 주세요라고 할 때 쓰는 그 봉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법이 was introduced in France. 프랑스에서 도입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번에 영국의 The Telegraph에 실렸습니다. 식당이죠, 그러니까. French restaurants라고 해서 프랑스의 식당의 경우에는 are now forced to offer doggy bags.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음식물 남는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봉투를 꼭 제공해야만 합니다. Be forced to.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Under new regulations. 바로 새로운 제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규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인데요. 이번 규제는 to cut food waste. 말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자, cut, 줄이다라는 얘기죠, reduce, 그런 조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도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하면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적다고 보거든요. 프랑스의 경우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더 뉴스 포커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입니다. 12살인데요. An Arizona girl. At the age of 12군요. 12살짜리 애리조나 주에 살고 있는 미국의 여자인데요. Collects 1,000 coats for the homeless. 바로 노숙자죠. Homeless. 노숙자들을 위해서 1,000벌이나 되는 코트를 수집했습니다. 그 방법이요. By going door to door. 말 그대로 가가호호 방문을 한 겁니다. 이 집 저 집. With her red 어떤 거예요? Radio flyer wagon. 여기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Radio Flyer Wagon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여기 조만한 이렇게 들고 뭐라고 할까요 이거? 미는 캐리어 같은 거죠?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코트를 받아와서 이걸 노숙자에게 모아준 12살짜리 아이입니다. 제가 사람 이름을 잘 안 쓰려고 하거든요. 크게 의미가 없는 데다가 또 어려운 이름도 있어서 근데 이 정도 이름이라면 한번 호명을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예쁜 어린아이가 McKenna Bradding Goodrich. 집안이 일단 좋은 걸로 풍부한 선의가 있는 집안이군요. 이 아이인데요. Has a goal,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 of helping the less fortunate.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명사니까요. The less fortunate, 우리말로 하면 불우이웃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운이 덜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조금 듣기 좋으라고 쓴 거고 그냥 불우이웃이라고 쓸 때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인데요. 이들이 keep warm,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죠. 언제요? During the cold winter nights. 이 추운 겨울밤 동안의 말입니다. 이 아이가 4년 동안 이 수레를 밀고 자그마치 1,000벌의 외투를 수거해서 노숙자에게 줬대요. 대단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나도 시간만 있으면 너처럼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전 오직 이 일만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당차게 얘기했다는 정말 훌륭한 아이가 되겠습니다. Universities face a student cheating crisis. Cheating, 우리말로 하면 부정행위라고 할 때 쓰는 말이니까요. The Times, 영국의 일간지인데요. 지금 영국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국의 대학들이 학생들의 부정행위
위기 사태를 지금 당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lmost 50,000 students at British universities, 영국 대학에서 거의 5만 명이나 되는 대학생들이 have been cut, be cut, 적발되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ing이 오는 게 일반적이죠. Cheating in the past 3 years, 과거 3년 동안에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Amid fears of plagiarism epidemic, 여기까지 보면요. Plagiarism이라고 하는 것이 표절이라고 할 때 쓰는 말이고요. 사실상 작년 한국을 또 휩쓸었던, 뒤흔들었던 하나의 단어였죠. 그리고 epidemic은 전염병, 유행병이란 말도 있지만 대란이라고 할 때도 쓰는 말이니까 소위 표절 대란이 발생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 속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절 대란은 which was fueled disproportionately by foreign students. disproportionately, 조금 어려운데요. proportionate이라는 것이 비율에 맞는이라는 얘기니까 이건 비율에 맞지 않는, 즉 과하게도라는 얘기예요. 즉 외국 학생들이 지나칠 정도로 지금 부채질을 하고 있는 그러한 위기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즉 비율로 보면 외국 학생들의 비율은 요만큼이 될 텐데 오히려 이만큼이나 될 정도로 과할 만큼 지금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뭐 논문 대리 표절이라든가 대리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연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EU가 아닌 그 밖의 지역에서 온 유학 온 학생들이 대체로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켜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한국도 사실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SAT 같은 미국 시험을 사실 빼돌리게 했죠, 정보를. 그래서 며칠을 앞두고 시험 자체가 취소된 적도 있는 좀 창피스러운 과거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나오죠. 빌 게이츠. 유명한 사람입니다. The Billionaire Book Critic. 크리틱하면 비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죠. 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비평가 혹은 평론가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억만장자이고요. Book Critic, 책의 서평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뉴욕타임즈에 실렸군요. 이쪽은 밀렌다 게이츠라고 하는 아마 와이프를 얘기하는 것, 아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Mr. Gates says, 게이츠 씨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He reads about 50 books in a year. 1년에 약 50권의 책을 본다는군요. 심할 때는 일주일에 대여섯 권을 보고요. 못 봐도 두세 권은 본다고 해요. 두 권 정도는. 그리고 그렇게 되면 50권이 넘는데 최소로 본 모양입니다. Eschewing digital readers for old-fashioned books on paper라고 되어 있군요. 일단 eschew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피하다, 삼가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니까요. e-reader라고도 하고 digital reader라고도 하는데 전자책을 볼 수 있는 디지털 기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for는 뭐뭐를 대신해서 뭐뭐를 선호해서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eschew, 피하다라는 얘기니까요. 전자책을 보는 기기는 피하고요. old fashioned, 옛날 방식의 books on paper, 아니면 paper books, 종이책을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빌 게이츠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억만장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하는 기부천사 중에 한 명? 그렇게 바쁜 사람이 1년에 50권을 읽는다니 우리는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 좀 했었어요. 최근에 게이츠 노트라고 하는 블로그를 통해서 서평을 올리고 있다고 해요. 빌 게이츠가 유명한 것은 나를 키운 것은 우리 동네의 도서관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옛날에 해서 엄청나게 도서관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했던 적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어릴 때 심심해서 재미로 백과사전을 읽었다라는 얘기도 했을 만큼 책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스타워즈죠? Star Wars The Force Awakens. 여기까지가 제목이죠.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영화가 Sails Past Titanic. Sails, 순항하다, 항해하다라는 얘기죠. 뒤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의 제목이 배에 관한 영화이기 때문에 일부러 Sails란 말을 썼죠. 타이타닉을 넘어섰습니다. 지나쳤습니다. At the box office. Box office? 우리가 했었죠. 매표소에서요라는 얘기는 흥행 실적으로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USA Today의 소식이군요. According to Walt Disney Studios, 그렇습니다. 월트 디즈니사에 따르면 The Force Awakens, 이 영화가 pulled in $686.4 million as of Friday. 1월 1일인가요? Friday, as of Friday면? 아니, 그렇군요. 1월 1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1월 1일 현재 자그마치 6억 8,640만 달러를
pull in, 벌어들였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pull in. 얼마일까요? 6억 8,400만 달러면 일단 7천억 원은 넘습니다. 확실히. surpassing Titanic. 그래서 surpass, 추월하다, 넘어서다 라는 얘기니까요. 타이타닉을 넘어섰습니다. As the second highest grossing film of all time domestically. 국내에서라는 얘기는 미국 내에서 이때 gross라는 단어가 앞에 나왔던 pull in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예요. 돈을 벌어들이다는 얘기니까 of all time,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금액을 벌어들였던 영화라는 얘기는 역대 흥행 2위작으로서 말입니다. 즉 미국 내에서 흥행 2위 자리를 타이타닉을 넘기고 탈환했습니다. 그럼 1위는 누굴까요? 역대 아바타라고 하더군요. 아직까지는 아바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영화는 조금 혹평을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상당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제가 준비한 더 글로벌 헤드라인 뉴스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도기 bag law introduced in France. Doggy bags have long been frowned upon in France as an affront to gastronomic etiquette, but restaurants are now legally obliged to provide them if requested by diners in a move to cut food wastage. The new regulation, which came into force on New Year's Day, applies to restaurants serving more than 180 meals a day. The government wants to reduce the 7 million tons of food thrown away each year in a country where 3.5 million people depend on free meals handed out by charities. The catering trade is responsible for 14% of this waste, but most French diners never ask for doggy bags for fear of appearing ill-mannered, stingy, or unhygienic. 오늘 더 뉴스 포커스는 나름 재미있습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Doggy bags have long been frowned upon in France. Doggy bag. 아까 말씀드렸죠? 식당에서 남는 음식을 포장해오는 이 포장하는 봉투가 프랑스에서는 오랫동안 frowned upon,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뭔가가 주어로 나와서 be frowned upon이라는 얘기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다. 사람이 주어일 땐 frown upon something, 어딘가에 눈살을 찌푸리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be frowned upon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raise eyebrows, 즉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죠. 뭘로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대상이 되었냐면 여기서 끊고요. As an affront to gastronomic etiquette 이라고 되어있군요. 어려운 단어가 두 개 나왔습니다. affront는 모욕이라고 할 때 insult하고 같은 말인데요. to라고 하는 전치사를 취하고요. gastronomic이라는 얘기는 미식에라고 할 때, 즉 맛있는 음식에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즉 이 봉투가 프랑스 하면 음식, 미식의 나라니까 이 음식 에티켓에 있어서 일종의 모욕이다라고 간주가 되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참 추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But restaurants are now legally obliged to provide them. 그렇습니다. 이때 them은 doggy bags. Be obliged to. Oblige라는 말은 의무적으로 뭐뭐 하게 하다라는 의미니까 be obliged to. 여기서는 특히 legally니까 식당은 이제 법적으로 이 봉투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If they are requested by diners. Diners, 외식하는 분들이니까요. 손님들이 이 봉투를 요구한다면 말입니다. In a move to cut food wastage. 이렇게 되어 있군요. Food waste라고 해도 되겠고요. Wastage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Wastage라고 하는 말은 낭비라는 의미도 있고요. 낭비되는 양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이고자 하는 조치에서 말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죠. The new regulation, 바로 이번 새로운 규제는 which came into force on New Year's Day. 그렇군요. 새해 첫날, 1월 1일에 come into force, come into effect. 이제는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발효가 되었는데요. Applies to restaurants, 어떠한 식당에 적용이 될까요? 봤더니 serving more than 180 meals a day, 하루에 180끼 이상을 serve, 판매하는 식당이면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손님을 하루에 180명 이상 받는 식당이면 일단 요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는 조금은 갖춰야 되겠군요. The government wants to reduce the 7 million tons of food which is thrown away. 아 그렇군요. Each year. 여기까지 좀 볼까요? Throw away라고 하는 얘기는 버리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매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자그마치 700만 톤에 해당하는데요. 이 양을 줄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In a country where. 이때 in a country where. 지금 어떤 나라를 얘기할까요? 프랑스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문장이 여기서 끝난다면 in this country라고 쓰겠습니다만 관계 대명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즉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꼭 어를 써주는 게 옳은데요. 어떤 프랑스냐? Where 3.5 million people depend on free meals. 그렇군요. 장마치 350만 명의 사람들이 free meals, 공짜로 나눠주는 무료 급식에 의존하고 있는 이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말이죠.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free meals, 무료 급식은 which are handed out by charities. 그렇군요. Charities, 복수 쓴다는 얘기는 자선이라는 추상명사가 아니고 자선단체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자선단체가 handout, 나눠주다 혹은 배포하다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배포하는 상황입니다. The catering trade. Catering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뭐 외식 산업 혹은 요식 산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외식 산업이 is responsible for 14% of this waste. 음식물 쓰레기의 14%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양이 여기서 나와요. But most French diners, 대부분의 프랑스의 외식을 하는 손님들의 경우에는 never ask for doggy bags. 그렇습니다. Doggy bags. 말 그대로 이 봉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For fear of. 이런 걱정 때문에요. Appearing ill-mannered. 첫 번째로는 매너 없이 보일까봐 걱정해서. 두 번째로는 appearing stingy. 우리말로 하면 사람이 좀 인색해 보이고 째째 보일까봐요. Or appearing unhygienic. Hygienic, 위생적인 거니까요. Unhygienic, 좀 비위생적으로 보일까봐 하는 그러한 불안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우리나라도 좀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표현은 잠시 후에 보실 거고요. 자, 일단 여기 내용을 전체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Doggy bag law introduced in France. Doggy bags have long been frowned upon in France as an affront to gastronomic etiquette, but restaurants are now legally obliged to provide them if requested by diners in a move to cut food wastage. The new regulation, which came into force on New Year's Day, applies to restaurants serving more than 180 meals a day. The government wants to reduce the 7 million tons of food thrown away each year in a country where 3.5 million people depend on free meals handed out by charities. The catering trade is responsible for 14% of this waste, but most French diners never ask for doggy bags for fear of appearing ill-mannered, stingy, or unhygienic. Umsingmul 얘기를 좀 하자면요. 음식물 쓰레기를 단속하다 혹은 음식물 낭비를 단속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Crack down on food waste. 저거 쓰면 되겠습니다. Crack down on something. 뭔가를 단속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먹을 수 있는데도 많은 식품이 버려진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Many edible products are thrown away. 이렇게 쓰면 됩니다. Edible. 먹을 수 있는 이란 의미고요. 문제는 포장을 뜯지도 않은 상태로 버리는 경우입니다. 가지고 있다가 그냥 유통기간 넘으면 버리는 거죠. 이럴 때 throw away foods that are still in their wrapping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In their wrapping, 포장 상태로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자극도 되고요. 동기부여가 되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아마 도움이 분명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우리 EBSE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